저희가 마켓무버를 통해서 이 통신 3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던 그 경쟁 구조에 제4 통신 이동통신 후보인 스테이지 X가 나타나서 이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통신 3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신 3사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테이지 X 제4사 이동통신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라고 정부가 밝힐 건데요. 이에 따라서 스테이지 X가 확보했었던 주파수는 통신 3사에서 경매할 것이다 라는 예정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신 3사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는 통신 시장 안에서 다가오는 7월에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계획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이 변했기 때문에 이 주파수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지, 누가 경매를 통해서 이 주파수를 차지하게 될지, 해당 정책에 대한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이제 경쟁 구도가 좀 바뀐 만큼 요금제, 요금 인상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신규 주파수 투자 가능성도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 3사 안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통신, 이 단통법 폐지 논란일 텐데요. 지금 당장 여야 간에 단통법 폐지를 다뤄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당장 국회에서 어젠다로 다루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더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선적으로는 통신사의 영향은 적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상으로 아직 큰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통신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경쟁이 좀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기업들에게는 호재다라고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 3사 어떠한 상황인지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매수 가능한 좀 가격적으로도 매력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뭐 통신주 대표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만큼 지금 공개된 2분기 배당 수익률 역시나 상당히 좋은 수준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배당 수익률 1.62%, LG유플러스는 2.52%, KT는 1.37%를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높은 배당률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도 다소 강력하게 보이면서 해당 내용이 주가의 매력도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높은 주주이익 환원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SK그룹 이 지배구조의 개편에 대한 수혜 기대감 받을 것이다 라고 매력 포인트 삼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역시나 최근에 이 주주이익에 대한 환원율 그 매력도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 가능성까지 크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주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닥을 딛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슈가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특별 배당 추진 가능성도 높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종목들 이 시점 안에서 가격적인 매력도도 한번 잡아보시고 주가의 상승세, 실적의 상승세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쪽인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류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3,300을 넘어선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 그때가 이제 최고점이 5,100이었거든요. 이제 그때까지 갈 수 있냐, 여기서 더 가냐 못 가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성수기인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물류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튀어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뭐 동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물류 쪽뿐만이 아니라 영일만 그 고속도로 관련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동방이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만약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서 4천이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주가들이 한 번 더 이제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수급이 조금 더 몰리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정황상 지금 어쨌든 그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수에즈 운하 쪽에 대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저희가 이게 그냥
안정화될 것이다. 갑자기 그게 없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일 갑자기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물류에 대한 그런 성수기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봤을 때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운임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물류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이 물류 섹터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동반 같은 경우는 그 영일만 관련 된 고속도로 관련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대장은 동방인데 뭐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이 그럼 동방이실까요? 아니요. 저는 탑픽은 동방은 아니고 네. 네, 태용로직스인데요. 네, 어쨌든 네.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이후에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금 조금씩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방이 정말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략하기에 정말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태용로직스도 변동성이 있긴 해도 지금 이제 조금씩 시세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태용로직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물류 쪽에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말씀처럼 상해 운임지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가 안 와서 파나마 운하에서 뭐 배가 일단 이동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게 결국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태용로직스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세진중공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조선 업체들의 뭐 실적은 뭐 수주나 잔고만 봤을 때도 계속 우상향 구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세진중공 같은 경우가 이 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 선실이나 이 탱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조선 쪽에서의 건조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어떤 이 뭐 친환경선 그리고 뭐 다른 저가 선에 대한 그런 구분과 상관없이 이 선실과 이 탱크 쪽에서의 납품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HD 현대그룹,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쪽에서의 납품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 지금 삼성중공업과도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조선 3사, 그러니까 하나 오션까지 한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방 조선 기업들한테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진중공업이 어떤 올해 주가 추이를 본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의 굴곡 없이 주가 많이 잘 가고 있고 오늘도 이제 이 신고가를 썼는데 저는 뭐 이런 꾸준한 주가 상승에 있어서 오늘 거래량과 함께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저는 신고가라는 자체가 매수 신호로 받아들인 다음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친환경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이 탱크에 대한 수요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탑 기업인 이 세진중공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1,000원 이상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목표 주가를 상향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신고가를 매수 신호로 생각해서 매수 관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매수 관점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업종인데 이종원 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뭐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근데 사실 종목이 같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뭐, 네, 종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네. 일단은 지금 신조선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최고점이거든요. 역시나 운임지수처럼 신조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슈퍼사이클 왔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 같은 경우가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지금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나 IMO라는 국제회사기구에서 지금 올해 9월까지 그 기존 선들도 전부 다 장착을 해야 되는 선박 수처리 장치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선박이라든가 이러한
그 수처리 장치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배 바다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에 대한 그거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의 그 가지고 있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이 좀 어느 정도 먹힐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뭐 계속 그동안 조선에 속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조선 간다. 맨날 슈퍼사이클 온다 했는데 왜 도대체 언제 가냐.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5G처럼 그렇게 계속 뒤통수를 네. 때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주들 이번에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슈퍼사이클 제대로 도래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세진중공업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이렇게 또 종목이 겹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좋은 종목이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조선업종 정말 오래 쉬어갔습니다. 이번 해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